스포츠장으로 있고요. 와인동호의 회원입니다. 이곳에서는 크게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.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전에 제가 노래방 MR로 해본 적이 있는데, 라이브로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처음이고요. 제가 이 스티라트의 밀젠코 마티에비치라고 1996년도에 열린음악회에 왔었습니다. 이 밴드는 전통 락보컬로 아주 고음이 3옥타브 소 이상이 나온 고음이 나는 보컬인데요. 어쿠스틱으로 그 당시에 연주한 곡이 지금 나중에 가셔서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. 굉장히 아름답고요. 락이 피아노와 드럼과 드럼 기타 없이 그냥 피아노로 셈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주세요. 저는 이제 아마추어니까 그렇게 안 돼서 하지만 예, 한번 시작을 예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곡이 이제 저희 NMC 쪽에서 마지막 곡이고요. 제 곡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강원화 밴드에서 정말 더 다양하고 특별한 무대를 보여주실 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